구독을 눌러요. 내가 오늘 온 거는 뭐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부탁을 받았어. 나는 이제 또 내가 또 인기 BJ가 됐다고 하더라고. 내가 또 이렇게 인기 BJ가 될 줄 몰랐는데 나한테 또 부탁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 우리 그 표리 언니는 그 그룹 알죠? 뭐 마마무 솔라가 콘서트를 한대야. 콜라 감성 콘서트 브로썸 그 부산에서 브로썸 콘서트를 한대야. 브로썸 못 아니야 이거? 일시 6월 16일이고 17일이요 장소가 소양 시어터 신한 카드홀. 갈 사람들은 가라고. 시간 나면 가라고. 나는 시간이 될지 몰라. 근데 거기서 이벤트를 한대야. 이벤트가 솔라의 고민 카운슬링 이벤트를 한디야. 카운슬링이 무엇이요? 고민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리. 왜 솔라한테 고민을 얘기를 한디? 지 친구들한테 하지? 무튼 지한테 보내달래요. 그거를 지한테 보내주면은 지가 알아서 뭐 고민을 해결을 하든 뭐를 하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. 이벤트 2.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이벤트요. 이거는 솔라랑 무대를 같이 할 수 있대. 아따, 별이 언니는 어디야? 난 별이 언니랑 하고 싶은데. 솔라는 나의 차이는 아니요. 노래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좀 지원을 해보더라고. 모르겠어 나는. 난 노래를 못한 게 이게 뭐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야 이거. 신청은 메일로. 메일로. 솔라가 브로썸 콘서트를 하잖여. 많이 가고 또 내 거 BJ 준비를 해야 해. 내가 요즘에 내 머리를 바꿀 것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거를 준비를 할 것인 게 그거 구독 좀 많이 누르고 솔라 그 브로썸 거기도 가고 그 얘기하라고 왔다. 그가 이제 아이고야 다 된구요?